고사 문제에는 소고기 선물 꾸러미가 걸려 있습니다. 100점과 함께 상품이 걸린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고사 문제 드립니다.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속담책에서 읽었는데 아, 무슨 뜻이에요? 너랑 너를 말한다.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한자어 명사로 중국 양나라 해왕이 정사에 관하여 맹자에게 물었을 때 전쟁에 패하여 도망했다면 얼마나 물러났든지 도망한 것에는 송일의 도전자 50보 100보 50보 100보 소고기 선물 꾸러미가 걸린 문제인데요. 또 한번 기대감에 부풉니다. 50보 100보 정답입니다. 송일의 도전자 이야 오늘 점수도 그렇고 상품도 그렇고 다 쓸어가네요. 이야 어떡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표정이 밝아요. 네 소고기 탔어요. 누구와 어떻게 나누고 싶은가요? 예, 물 건너 오신 분들한테 드리려고 제가 진짜 이렇게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오. 좋죠? 우리 딸 최고! 네,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한자어 딱 한 문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위 싸움이 아주 치열하거든요. 250점, 300점, 300점. 이번 문제를 맞히는 분이 아마 3단계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죠. 한자어 문제, 이번 문제는요. 100점을 더 얹어서 획득할 수 있는 행운권이 걸려 있습니다. 한자어 문제 드립니다. 소장 복지 겸 여기 기장들과 함께 참가합니다. 나라를 구하는 데 앞서 주시옵소서. 신들과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어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광명천지를 열어주시옵소서. 나는 분명 못한다고 하였소.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한자어 명사로 징구렁에 빠지고 숯불에 김석영 도전자. 눌렀는데 아닌 것 같은데. 네. 물러설 수 없어요. 도탄 하겠습니다. 도탄. 네. 하고 고개를 푹 떨고요. 저걸 저거 보기 전에 승부를 걸고 누른다는 생각이 했는데 저거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스프를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답이면 단독 2위로 올라서면서 3단계 문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도탄!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송일의 도전자, 김석영 도전자가 3단계 문제 진출합니다. 송일의 도전자 그리고 김석영 도전자가 3단계 문제 진출했습니다. 송일의 도전자 오늘 압도적인 실력이었어요. 김석영 도전자 위태위태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3단계 문제 진출했어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행운권 문제로 네. 딱 단독 2위 찍어냈습니다. 귀는 왜 이렇게 빨개졌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많이 부끄러워요? 네. 아직도 쑥스러워요? 네. 두 사람 모두에게 우승의 기회가 열려 있는데요. 과연 오늘 달인 문제 도전하게 될 분은 누가 될지 그럼 3단계 문제, 오늘의 문제판을 열어보겠습니다. 송일의 도전자 문제 선택권 가지고 옵니다. 200점 하겠습니다. 1회전 200점짜리 문제 드립니다. 순 우리말 명사로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를 뜻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계속 송일의 도전자 꿀단지? 꿀단지 아닙니다. 김석영 도전자에게 기회 넘어갑니다. 5초 드립니다. 김석영 도전자 말씀해주세요.
장독대. 장독대. 장독대 아닙니다. 기회 열렸어요. 초성 첫 글자 열겠습니다. 희율. 송일의 도전자. 화수분? 화수분. 표정에 너무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없어요. 화수분. 정답입니다. 송일의 도전자 초성을 열자마자 바로 맞췄습니다. 네, 그 처음에 한자어라고 한 건지 고유어라고 한 건지 또 까먹어가지고 계속 머리에서 충돌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맞췄네요. 어떻게든 맞췄어요. 어떻게든 200점을 획득을 했고요. 1000점을 돌파합니다. 이제 2회전으로 넘어가 봅니다. 송일의 도전자 문제 골라주시죠. 200점 하겠습니다. 2회전 역시 200점 문제 드립니다. 순 우리말 명사로 터무니없이 자랑으로 떠벌리거나 거들럭거리며 허풍을 떠는 말을 뜻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김석영 도전자. 명사인 걸 못 듣고 눌렀는데 허언증 하겠습니다. 허언증. 응원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고개를 푹 떨구네요. 김석영 도전자. 괜히 3단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괜히 올라온 것 같아요. 허언증 아닙니다. 송일의 도전자. 송일의 도전자. 거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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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초성 열겠습니다. 첫 글자. 희율. 송일의 도전자. 흰 소리. 흰 소리. 흰 소리. 네. 모음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흐인 소리. 흐인 소리. 네. 희다. 흰. 하얗다. 하얗다. 흰색. 흰 소리. 흰 소리. 정답입니다. 와.